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찾은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우면 설미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산에 오면 안락 로타리 옆에 안락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락교회가 개척하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안락 로타리 옆에 건축 자재를 파는 건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안락교회가 그 개척하러 들어왔습니다. 30년 전에는 가 논이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안락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마당을 거닐면서 천사장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저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참 어디 가도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은 것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늘 불을 지르면서도 한번 꼬이면 화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 치고받고 원수같이 싸워도 막걸리 한 잔 갖다 놔면 행아 미안하다 오이야감 훑니다. 근데 사랑사랑 가면서도 한번 꼬이면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더더욱 제가 교회 가기 어려웠던 것이 저희 어머님이 부잣집에 아주 잘생긴 영감한테 시집을 놓았습니다. 저 얼굴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겠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둠질로 계속 딸을 낳아 제끼기 시작합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90입니다. 90대는 그 당시는 딸 너희나면 보따리 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공을 들여서 저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공들인 아들은 교회 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우리 건축 자재를 안 씁니다. 그러면서 저를 교회에 나오라 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락교회를 건축하는 김경덕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건축위원장입니다. 장로님, 세상 사람도 이리 안 합니다.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저를 교회에 나오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건축 자재를 안 씁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말이 맞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건재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천사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건재물을 써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가기만 하면은 죽는다 하니까 누가 죽을지도 알겠어요. 건재물은 팔아먹어야 되겠고 죽기는 싫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부부는 동심일체라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죽으면 제가 세장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교회 내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김경덕 장로님이 우리 건축물을 써주는 거예요. 부산에 오면 빨간 백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이가 김경덕 장로님이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돈을 겁나게 많이 버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좋은 말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말할 때 교회 안 갔더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증하 차원으로 폭력배들, 주목자들, 전과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바로 부대로 갔습니다. 그 당시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그 잡혀갔습니다. 곱장을 못했습니다.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거기가 죽었거나 병신 다 됐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우리 애기 아빠 부대 잡혀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우리 집사람 우는 게 불쌍해서 저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면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전두환 대통령 옆자리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범 목사님이 아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특별 면회를 절로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힘들지요 하길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나가기만 한다면은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때 각서 쓰고 벌금 50만 원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준 있는 교회는 이때를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예수 대대로 믿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일찍 믿어야 되지. 저처럼 나이 서른 돼가지고 산전수전 다 깨끈 사람이 교회 나오기 억수로 힘듭니다. 첫째는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끊어야 됩니다. 쉽게 안 됩니다. 술, 담배는 저만 결단하면 된다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가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는 집안의 문제여 풍습의 문제여 육의 문제입니다. 제가 첫 맹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김경덕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는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절대 우상을 숨기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제사에 가서 절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을 먹지 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처음부터 확실히 안절해가지고 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했더니 불 받았습니다. 기도받고 제 고향 경남 진주세 대동면 설미리 562-2분지로 갔습니다. 그 가면 우리 청가들이 한 125가 삽니다. 아침부터 제사 지내면 마당에 서열대로 섭니다. 점심때까지 지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면요,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앉아서 구리 앉아 있으면 복이라도 좋았을 건데 무식해갖고 내 순서는 찾아물기라고 딱 섰습니다. 완전 그때는 제가 깍두기였습니다. 눈도 이리 올라가고 서열대로 딱 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절을 하면서 엎드리다도 쳐다보고 이러서도 쳐다보고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32년 전에 우리 고향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부상 같은 아가 갑자기 절을 안 하니까 다 절을 보고 맛이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가 절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음식 먹지 마라 해서 끝까지 안 먹고 다 끝난 후에 전빵이가 라면을 사와서 라면거리가 우리 두 애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 어머님 아버지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조상 보고 절 안 한 것에도 모든 집안 대소한 어른들이 입을 다댑니다. 그런데 그 맹절 많은 음식 나는 구석에 앉아 라면 먹고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절을 부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아들아 왜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느냐. 아버지,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상이 우상인지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부대 잡힌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냥 장로님이 우상이라 하기 우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아버지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조상 보고 우상이라 하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이거는 제가 이런 대답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응급질에 한다는 말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저희 아버님이 막 딱 저를 보더만은 바로 너를 두고 호로 새끼라 한다고 합니다. 부모한테 절 안 한 놈이 무슨 자식이냐? 응? 동네 망친 집안 망친 짓다고 일체 고향도 오지 마라. 옛날엔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그러면 인연을 끊자 그럽니다. 그때부터 주던 쌀, 고매 뭐 아무도 안 줍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저는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냥 부대에서 하도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하니까 내준다 해서 나온 거지. 교회 나오면은 예수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 예수님 때문에 내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힘들어가 해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 딱 시험이 옵니다. 이럴 때 실족하면 다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를 모르고 우리 저분들도 나를 예수를 모르니까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 제가 통합교단입니다. 부산 신학교,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을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리 봬도요 부산 장신대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총학생 예장을 두 분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정기변 목사님이 저를 기독교 방송에 지적도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방송 있는 줄도 몰랐어. 지적시켜주제. 신학교 들어가니까 또 큰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입니다. 백양국교회 부산서 우리 통합에서 제일 큽니다. 이 교회도 또 전도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또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가 얼마나 아내가 돈을 잘 벌든지 아내 돈 잘 벌제, 남자 직장 좋제, 신학 다니제, 전도사제, 잘생겼제. 여러분 웃는 게 은혜입니다. 예, 웃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비웃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가면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엘리트 가정이었습니다. 갖출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은 거예요. 제가요 낮에 직장 갔다가 기독교 방송에 갔다가 저녁에 신학교 갔다 집에 오면 한 11시 반 정도 됩니다. 오면은 토끼 같은 우리 두 새끼하고 여우 같은 저희 집사람이 저를 기다립니다. 3월 18일인데 집에 가니까 불이 꺼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출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왜 안 가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이쁘거나 몸매가 이쁘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진짜 생긴 게 거시기 합니다. 진짜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성격도 저 위에 어떤 남자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 집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납치를 당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밤이 밤마다 정말 막 잠을 못 잃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집사람이 가출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은 경매 압류가 다 돌아왔습니다. 저 다니는 직장까지 월급까지 압류가 돌아왔습니다. 남자가요 직장에 압류 들어오면 월급에 압류 들어오면 못 다닙니다. 부끄러워서. 저는 졸지에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혹시 저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 저 말씀 듣고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내가 가출하고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요 고개를 못 듭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내 가족이 있고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기 오신 남성 중에 어깨 펴고 다니는 분,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이요 천만에 아내가 있기 때문이고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졸지에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저 떠다닙니다. 나가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뜹니다. 사람이요 사업에 실패를 하면 남자가 위로라도 받지만 가정이 깨지고 나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오만 소리가 다 돌립니다.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가고 이 교회에 지겠다 하답니다. 어느 날 부산에 오면 부산 미문학원 건너편에 부산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박명승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인데 정말 찬양으로 예배를 은혜스럽게 합니다. 송영대가 되면 일어나라 해가지고 가족끼리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이 있을 때는 남의 가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행복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내 모습이 작아지는 줄 모릅니다. 남들이 기쁨에 찬양을 부를 때 저는 뒷자리 도끼다시 바닥에 꿇이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 어떡해요? 내 신세가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뒷자리에 꿇이 앉아서 한없이 울고 있는데 여 강대상에 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팔을 벌리시고 그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 다 나눠놓고 오늘 밤에도 해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사랑했던 아내에게 믿었던 아내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와서 그럽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 보십시오. 남자가 성공을 하면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축전도 많이 옵니다. 꽃도 많이 옵니다. 축의금도 옵니다. 그러나 실패 보십시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합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그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그동안 찾던 환을 다 풀었습니다. 예수님 나 알지요. 내 힘든 거 알지요. 내 억울한 거 알지요. 내 외로운 거 알지요.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믿었던 아내가 나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습니까?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비참하게도 나를 버릴 수 있느냐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깨달지 못한 채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여러분 이럴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자살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정말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정말 산다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아내가 가출하고 나니까요 피가 마릅니다. 밤이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자. 부산에 오면 부산 구수동 아프리카 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바위가 막산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죽기 위하여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참 바위를 올라서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제가 정말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도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습니다. 얼마나 내 신세가 천황한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와 믿으려 한 나를 삼층 교육까지 보내서 예수를 믿겠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환난과 위기를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내 가정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정말 저희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고 칠 때마다 놈 팔아 밥 팔아 소 팔아 돼지 팔아 합의 봐주시고 영치금 넣어주시고 내 손을 잡고 울던 우리 엄마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엄마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고향에 못 오게 합니다. 믿었던 나네 사랑했던 나네마저도 저기 떠났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자. 죽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으려고 생각해 전도사가 자살한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나면 드리고 죽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제가 어떤 구절에 은혜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미안해서 제가 예배나면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신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증금처럼 나오리라. 정말요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 말씀이 빛을 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증금처럼 단련하신 후에 나의 증인으로 쓰겠노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나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질이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길 1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으라 사람은 있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한란에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한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탔던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어떻게 이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냥 행복했습니까? 마냥 즐거웠습니까?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가족 몰래, 친구 몰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울어본 적은 없습니까?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로 28년 전에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곳이 없었고 비가 오면 이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명절날 생일날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였는지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날 집회 갔습니다. 옛날에는요 부흥상회가 4박 5일씩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집회 갔는데 집회 가니까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갑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도 내가 드려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괜히 나는 빼고 우리 시어머니가 드려야 되는데 며느리가 드려야 되는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갑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조개가 왜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오면 파도가 모래를 치면은 모래가 조개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럼 조개가 다 폐사되고 만답니다. 죽고 만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모래가 상처를 주면 진액으로서 그 모래를 감싼답니다. 한 겹 두 겹 감싼 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의 허물을 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스럽든지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 시내 집회하는 교회 다 다녔습니다. 말씀도 듣고 저는 노숙자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집회가 끝난 후에 저는 뒷자리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조금 모지래고 직장 다녀도 상사한테 좀 무시를 당해도 해가 지면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해가 지면요 갈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저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밤이 날마다 옵니다. 여는 포도가 알아듣네. 딴 데는 못 알아듣더라고. 네. 밤이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되는데 밤이 날마다 오니까요 집 없는 사람은 밤 되면 진짜 괴롭습니다. 그래, 그날 밤에도 남들이 다 간 남의 교회 뒷자리에 잠을 청합니다. 저도 모르게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일할 바야 그때 고만 죽을라 갈 때 나아놨지 왜 살려놓고 저를 이리 둡니까? 세월이 2년이 가는데. 제가 그는 푸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너 어려운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안 하고 입에 개벅을 물고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굴 힘들겠단 말입니까? 내보다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대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좋은 말에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회개형을 줍니다. 이 새끼야 봐라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었으면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 받지 못할 그 죄악들 하나님이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면 너 아내를 무시했는지 발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2년 동안 찾고자 헤맸던 우리 아내의 한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내가 바짝 말라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팔다리는 모기다리 같고 배만 벌렁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것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억 못했던 나의 완악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3살 막내딸을 제가 강제 납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집에서 반대한 이유로 한 번도 친정을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와 제가 집을 무시한 지난 날, 아내의 실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럴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전도사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내게 들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한없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나쁜 놈입니다. 정말 나는 나쁜 놈입니다.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 날의 삶을 보상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그립습니다. 가정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다죽하는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싶다고. 염치 없지만 오늘 밤에 나를 좀 만나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빠 없으면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기 전에 아빠 나를 좀 만나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아내를 위해 기도했건만 아내는 죽어가는 아내를,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보험병원 가니까요, 제가 6개월 전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막 정말 내가 배만 뽀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제가 우리 아내를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나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사람은 친정도 시가도 친구도 친직도 다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드라. 그렇게는 아내를 잡고 밤이면 밤마다 수술대 자리를 잡고 기도했는데, 아내를 맞는 지 두 달 반 만에 결국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주원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란 데도 없었습니다. 주원한 아내를 데리고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 사람 코에 기를 댑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쩌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새벽 되면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연약한 손을 잡고 팔팔 떨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가족이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저는 그럴 때마다 연숙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남편에게도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둬라고.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2년 동안 눈물 흘리며 살았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어떻게 난 남편이 죽는 아내를 포기하느냐고. 하나님은 그리 가오하십니까? 그렇게도 가오하시다니.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이러시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고칠 수 없다면 빨리 데려가시라고. 정말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집사람이 진통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낸 동안 저희 집사람의 아빠 의외도 안 되는 기고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다가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일어서지 못하는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김해 무직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그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2년 만에 시골에 있던 두 자녀들 3학년 5학년이었습니다. 그 애들은 왜 2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사는지 아무도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 2년 만에 내려와서 마지막 주간은 엄마 한번 보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막상 2년 만에 보는 엄마가 복수가 차가 배꼽도 이만큼 빠져나왔습니다. 주간은 엄마를 보는 게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부산시 동래구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한 번 실수를 통하여 애들을 보니까 그러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식구가 아등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 3학년 5학년 둘이가 정말 기도원 바닥에 꿇이 앉아서 우리 엄마 살려두라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두라고 그렇게 울어지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지만 저 꼬마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두라. 꼭 데리고 가셔야 된다면 1년만 하나님 1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남편 노릇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남편에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1년만 생명을 연장시키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3월 1일인데도 얼마나 춥던지 저희 집사람이 하룻밤 자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 아빠 내려가자고 그래서 또다시 한자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오를 때는 그래도 힘을 가지고 오릅니다. 그러나 막상 아무런 응답 없이 기도원을 내려올 때 그 심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막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보십시오. 하늘이 돌았습니다. 참. 앞으로 보면 거지 같은 우리 두 자녀 뒤로 돌아보면 죽어가는 거꾸로 기 내려오는 우리 아내 내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내 신세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망했는지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내려오면서 집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하여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왔는데 우리 가족이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그게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좋은 침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들어오는데 어떤 근사님한테 기도받고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담배 먹고 기도원이 무섭다 하는 그 청년이 무슨 믿음이 있어 그 말 듣겠어요. 제가 너무 지쳐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뻘쭘하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분이 바람결에 전화번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63-8292번입니다 갖고 와서 그 청년은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들 데리고 또 다시 여인숙으로 왔습니다.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어쩌면 우리 집사람 죽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아빠 그 청년이 말하는 그 근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단호하게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생입니다.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어떤 사람들한테 기도받고 머리 갖다 댄다고 택다인 소리 한다고 그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건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 다음날 다시 말합니다. 아빠 내 마지막 애원입니다. 나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고 아빠 한 번만 기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6개월 동안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면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이대로 보내고 나면 평생 그 말이 목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집사람을 데리고 그 근사님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리 가면 배꼽이 땅에 치질 거입니다. 네 발로 걸어가면. 그래서 그 근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 근사님 방에 우리 집 사람을 이어주고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1%도 나설 거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의 마지막 애운이기 때문에 데리고 근데 그 근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뭐 하시는 사람이냐고 신학생이다 그랬더만 신학생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어떻게 신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집 데리고 왔느냐. 그 우리 집 사람이 꿀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꼼짝없이 꿀에 앉았습니다. 근사님이 우리 집 사람 놈 배꼽 위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정말요, 정말 우리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믿거든요. 아, 여러분은 아니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전도사였지만, 예,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나가 계시면 죽든 나사로를 살렸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알면서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근사님이요, 우리 집사람 배꼽 위에 손을 요 기도 한 방 하는데요, 2년 동안 복음 배운 애 있어도 고치도 못했던 이 찼던 복수가 그날 소변으로 그 자리 다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주는 병은 후유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고마 막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정말 저는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느냐고 맨날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 있는 이 전도사를 용서하소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남의 것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 비참하게도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선택받았으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하면 부산 남고 문앤동 서은다리 철도부지 무허가 집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싼 데가 거기입니다. 저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4만 5천짜리 4인치 보르고 아파트 번한 집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전화도 가고도 안 없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였지만 신학생이었지만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은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두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가 그리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주일은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내가 바쁘다고, 기분 나쁘다고, 모임 있다고, 비즈니스 있다고, 골프 치러 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에 보십시오. 이것만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신앙생이었지만 몰랐습니다. 환난을 당한 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만 지키도요, 여호와께서 주일을 종리한 날이라 하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지키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중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은 십일조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일조는 나의 생물이라. 여러분 십일조를 힘든다고 없다고 어렵다고 인심쓰듯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고요, 하나님 저는 30세에 2년 동안 노숙자인 사람입니다. 십일조에 가면 남 따로 저는 못 갑니다. 십일조에 갖고 저는 10에 2조, 10에 3조, 10에 4조, 10에 5조. 정말 저는 왜 믿음 없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너희 곳간이 장구가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오죽하면 하나님이 복을 쌀 곳이 없도록 주겠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딴 말은 아멘 잘하면서도 십일조 헌금에 대해서는 조금 꺼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물며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하나님이 자신을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은 하도 인간이 돈에 예민하기는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11조 주일 성수 이거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움을 당한 후에 이 말씀을 깨닫는 후에는 11조와 주일 성수는 여러분 기본인 동시에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달게 했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정말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산 한 달 만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다 탕진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잠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의 말이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흠꺼리진 우리 가정을 5년 만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대로 저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요 부산에 오면 초기 오빠적으로 천영옥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얼마나 주셨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보니까 조금 어짐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딴 데 가면 이 말 잘 안 합니다. 부산서 저만큼 땅 많이 가진 사람 없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2년 동안 노숙자였던 사람입니다. 저는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어디 가도 누구만큼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훗날에 저처럼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장로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장로되기 애부 어렵습니다. 예, 아무나 장로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가 국회의원 되기보다 더 힘듭니다. 국회의원이 계신다면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상대보다 한 표만 더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3분의 2 표를 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표만 받아가 됩니까? 표 받기 전에는 무릎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다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대통령이 저인데 연합장 하나 주는 것만 해도 저는 자랑스럽게 저 책상 위에 꼽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직분을 받은 자에게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정말 저는 대단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산서는 통합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참 장로 잘 안 뽑아줍니다. 요즘 니나내나 하니까 장로 투표 어려운데 그날 장로 투표하고 오후에 투표 의원이 저인데 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1등으로 장로됐다고. 별로 놀래도 안 하네. 다 1등으로 되는 모양이네.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 감정 지체를 못해서 화장실에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정말 저는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건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혼자 울립니다. 내 우리 기도 공부 사장실에 앉아서 내가 문 닫고 있을 때는 도로지 말합니다. 지원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울고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같은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곳까지 보내줬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벼 같은 우리 가정을 주관하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백양록의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희의 행한 일을 말하며 마리아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일이 살아야 된다 관계네.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기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영호입니다 할 때 나는 니 모른다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우리가 주일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나 공휴일이 생기면 황금연휴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가 있는 거 없는 거 떼거리 모아가 놀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가운데 끼어 있어 개도 또다입니다. 이거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주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 갔을 때 예수님 접니다 영업니다 나는 일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바르게 믿었어. 예수님과 예수님 접니다 갈 때 그래 영호야 네가 생길 더럽지만은 네가 내 때문에 참고 참았구나. 네가 아내를 받아들였구나. 네가 하루에 몇 번 주먹을 폈다 오그랬다 하느냐 고맙다. 충성된 종아 이는 진짜 맞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때 화장실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남은 인생 정말 주님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뭘 해가 주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겠어요. 내가 그때 퍼뜩 생각이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선지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하겠다고 그래. 마리아도 우리하고 비슷하다 관계네. 그래서 내가 아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관심을 가지니까 사랑하는구나. 나도 예수님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몸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 제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제가 주님이 불러가는 그날까지 성전을 삼아서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5년 정도 지냈는데 본당은 리모델링 잘 돼 있어도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서 여름 되면 얼마나 더운지 모르는데 옷 다 젖습니다. 청소하면 5년이 지난 어느 여름 날 화장실 청소를 갔더니 창에다가 볼일을 잘못 보고 변기가 막혔는데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너머 기안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밖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려고 화장실을 가지고 덩어리를 딱 젖는 순간 우악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 막 그때부터 제가 또 막 개 같은 성질이 나오는 거야. 막 입에 개벗글 물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어? 내가 동정사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 장로가 이런 거 하는 겁니까?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잘 나간다는 장로님 유명하다는 장로님은 주일 성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도 연말에 돈 100만 원만 부르 이웃 도우라고 내놔면 주부 돌려주고 최고 장로로 알아줍니다. 내가 5년 동안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압니까? 장로님이 압니까? 언제까지 더 하라고요?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막 개벌금을 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얼마나 부끄럽든지 제가 하나님이 나를 허락한 게 아닙니다. 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여호와께서 나 옆에 부신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거라도 보답하겠습니다 했는데 5년 동안 화장실 청소해놓고 목사님 하나 주고 장로님 하나 준다고 내가 입에 개벽을 묻는 한 장로가 아닙니다. 제가 똥세무대 앞에 꿀이 앉아서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싹군 장로입니다. 꿀이 앉아서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한참 울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해지는 거예요. 후련해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거예요. 어? 이 귀한 일이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정말 귀한 일이구나 싶어 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는요 그때는 화장실 청소하러 가면 추죽고 더럽다고 난닝고 입고 고무장갑 끼고 이리 갔는데 이 귀한 일을 그런 것 딱 정장 입고 화장실에 딱 가서 하나님 오늘도 항문 클렌징하러 왔습니다. 그래가 막 화장실 봉해를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아빠 간증 가더라도 그 노래는 하지 마라. 아빠는 은혜스럽게 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또로또로 들린다. 예. 여러분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요. 저는요 28년 전에 하늘을 향해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 있으면 넣어보라고 솔리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넣어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로 딱 첫 입술 첫 시작 하나님께 드린다고 바로 꿀에 앉아서 베개에 머리를 딱 묻습니다. 묻고 첫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기도. 여러분 저녁에 눈 감은 사람 아침에 다 눈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이고 그게 뭐 너희도 내 나이 돼봐라 이제 알게 된다 정말.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눈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눈뜨게 해줘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게 해줘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일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하나님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줘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막 한 감사를 30분 동안 합니다. 그래가 합니다. 제가요 참 28년 전에 얼마나 정말 하늘을 원망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때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목이 터집니다. 왜? 정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떻게 거룩한 여러분 앞에 서서 거룩한 이 강단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환란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어둠에 살던 나를 부르시어 32년 동안 시리아스 방송과 기독공보 사장으로 오기까지 오직 예수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와 가족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증검처럼 단련하신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고만 날 위하여 무엇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 바로 믿어 복받고 삽시다. 기왕 예수 믿는 거 기왕 선택받은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합니다.